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정지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약간 날씨가 너무 쌀쌀해져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 와주셔서 참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제 제가 이게 2018년부터 계속 그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그 교육이다 보니까 뭐 교육 내용이 이제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맨 처음은 저희가 하고 있는 현황, 그다음에 ICH 현황을 전달 드리는 30분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많이 늘 이제 겹치다 보니까 혹시 작년에 여기 참석하셨던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얼마나 빨리 건너뛸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네, 뭐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좀 많이 건너뛰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 ICH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중점적으로 3번과 4번 ICH 지금 EWG 현황하고 우리 그 식약처가 그 ICH 관련해서 하고 있는 현황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H라는 것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의약품의 글로벌 하모나이제이션을 위해서는 가장 뭐 WHO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 국제기구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으로 봐서는 가장 큰 국제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뭐 거기 잘 나와 있듯이 목적은 그 글로벌 국제 조화를 위한 목적인 것이고 그 목적의 그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너무 겹치지 않게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방향을 정해주냐면은 이 테크니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표함으로써 ICH 회원국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으로 그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ICH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이 본회의예요. 그래서 가장 큰 회의이고 모든 회원국이 다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1년에 두 번. 개최가 되고 이 회의 안에서 그 매니지먼트 커미티하고 그다음에 이제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커미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ICH를 운영하는 그런 그 회원국 중에서 몇몇의 소수 회원국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 ICH 회원국 중에서 이 매니지먼트 커미티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H 워킹, 엑스퍼트 워킹 그룹은 ICH 그룹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실질적인 모든 그 테크니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그런 그 그룹이 되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모든 전반적인 테크니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개발하고 있는 그룹들이 되겠고,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서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CH 멤버는 이제 멤버라는 게 이제 21개에서 이제 여기 지금 22개가 되긴 했는데요. 22개의 이제 멤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36개의 업저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안에서도 레귤레이터도 저희 같은 식약처 그 규제 당국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산업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개였는데 이 안에서 그러니까 원래 파운딩 멤버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 유럽, 일본이 먼저 시작했죠. 90년대 초반에. 그다음에 이제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스탠딩 멤버라고 해서 캐나다하고 이제 스위스가 있는데요. 2016년, 15년에 리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네들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몇몇 나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12개가 작년까지는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그 레귤레이터리 멤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올해 초가 되겠죠. 올해 초에 이집트가 새로운 멤버로 합류를 하게 돼서 전체 레귤레이터리 멤버는 13개 멤버들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뭐 미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의 그 제약협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IGBA랄지 바이오랄지 추가 이제 그 협회들이 있습니다. 업저버는 이제 실질적인 결정에 참석하지는 않지만은 참뭐그 ICH 어셈블리에는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활동을 그 레귤레이토리 하모나이제이션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곳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들어간 곳이 나이지리아의 나프다라는 그 곳이 레귤레이터들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매니지먼트 커미티가 이 ICH 운영을 위한 가장 키 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행정적인 처리에 관한 결정,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ICH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나면은 이거를 우리가 ICH 가이드라인으로 어답션을 할지 말지 를 결정하는 것이 매니지먼트 커미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파운딩 멤버하고 스탠딩 멤버, 아까 말씀드린 이 다섯 나라가 주로 이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그 2015년 리포메이션 이후에 이 매니지먼트 커미티가 더 추가됐고, 그때 2016년부터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서 더 이후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중국 이그 매니지먼트 커미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시 선출, 그러니까 요 매니지먼트 커미티 중에 요 멤버들은 요세멤요멤 레귤레이토리 멤버들은 선출을 통해서, 즉그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선출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향후 몇년 동안 계속 그 매니지먼트 커미티로 더 활동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식약처가 그럼 어떻게 ICH에 발을 들이게 됐느냐. 그래서 제 기억에도 한 2000년대 초반, 2007년도부터 정확하게는 저희가 이제 APEC, AHC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격으로 이제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 그 이후에 리포메이션 이후에 레귤레이터리 멤버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커미티의 회원이 된 것은, 그로 선출이 된 것은 2018년도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선출이 됐고, 작년까지도 계속 작년 올해 계속 이어서 2021년에 재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활동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작년에 2022년 10월 달 말쯤에 이제 우리나라 송도에서 처음 ICH 어셈블리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그 ICH 멤버들이 다 오셨고, 그때를 이제 계기로 해서 우리 ICH 교육도 사실 오늘은 이틀이지만 그때는 4일, 작년에는 4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ICH에 오셨던 그 테크니컬 더큐먼터리 EWG 멤버들 직접 초빙해서 직접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듣기 위해서 4일을 했었고, 그때 이제 많은 EWG의 그 헤드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한테는 조금 의미가 있는 어셈블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결정돼 있던 것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이제 작년에 2022년 가을 버전의 어셈블리는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버추얼하고 인퍼슨이 하이브리드로 했었는데, 처음 이제 인퍼슨 미팅으로만 처음 개최된 그런 좀 의미 있는 회의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셈블리,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커미티, 메드라, 그다음에 EWG가 다 모인, 인퍼슨으로 다 모인 최초의 회의, 코로나 이후 최초의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픽스가 된 멤버들은 20 멤버의 36 옵저버가 됐었고, 그다음에 ICH 가이드라인은 요 다섯 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E13이 이제 완전히 어답션이 돼서, 스텝4로 어답션이 돼서, Q13이 어답션이 돼서 이제 ICH 가이드라인으로 어답션이 됐고, 나머지 이제 E19부터 그 S1B까지는 이제 스텝2나 스텝4까지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ICH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뭐 이건 뭐 가이 그 ICH 홈페이지에도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더 이상 뭐 많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때부터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 EWG에서 관여를 하게 되고, 이때 이게 픽스가 되면은 이제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가는데, 보통은 이제 스텝 4에서 어답션이 일어나서 이제 그 각국의 나라에서 얘를 결정할지, 자기한테 자기 나라의 규정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MC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MC에서 이거를 우리의 가이드라인으로 할지 말지 어답션을 하게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시전 프로세스에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엑스퍼트 워킹 그룹들이 활동하면서 정말 계속 끊임없이 만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고치는데요. 저희도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19개의 EWG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거의 2주에 한 번씩 그 버추얼 컨퍼런스를 해요. 거의 텔레컨퍼런스를 하면서 계속 고치고 뭐 의견 받고 고치고 하는 정말 되게 인텐시브한 그런 일입니다. 만약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디시전 프로세스에 가서는 다시 MC가 나서서 이걸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 가이드라인 홈페이지는 뭐 잘 아시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이드라인 종류도 잘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EWG 액티비티인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직접 가이드라인이 나오니까요. 지금 엑스퍼트가 좀 세보니까 한 700명이 넘더라고요. 저희가 다 일일이 손으로 한번 세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700명의 엑스퍼트가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일을 하고 있고 워킹그룹은 지금 한 30개가 넘습니다. 그 대부분 보시면은 그 파운딩하고 스탠딩 멤버들이고 저희 그 멤버들도 상당히 액티브하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개의 엑스퍼트 그룹이 그룹에 소속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 Q&A하고 Q5C 뭐 제일 우리한테 중요한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인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 이제 개정 앞두고 있거든요. 개정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이제 작년에 이제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EWG가 작년에 포메이션 됐고 올해부터 아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스텝 2가 2025년 6월 달까지 스텝 2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마 큰 일이 되지 않을까. 그 가장 이제 영향이 모든 개발자분들하고 우리 그 심사자들한테 큰 영향이 있는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Q2하고 Q14이 이제 오늘 발표드릴 일부 내용인 그 시험법 분석에 관한 시험법 분석 중에 밸리데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올해에 원래 그 이렇게 계획이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꾸준히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Q3C가 이제 임퓨리티고 그 케미칼 쪽 그 합성의약품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고 얘가 지금 원래는 다 이제 픽스가 이제 어답션이 됐는데 지금은 메인테넌스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그동안 틀린 거 오자 탈자 뭐 이런 거 계속 그 수정하는 보케뷸러리 수정 지금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Q3E가 그 임퓨리티 중에서도 그 엑스트랙터블 리처블 제 생각에는 ICH에서 제일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만들어진 가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의약품 개발하면서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엑스트랙터블하고 리처블 가이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아마 좀 나오면은 그 여러분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심사자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그 좀 내용이 아직까지는 그 하모나이즈가 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 USP 중심으로 돌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제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레이닝 머티리얼 Q12하고 Q13은 트레이닝 머티리얼 이제 개발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1B 칼시노지니시티가 스텝 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E21 그 프레그넌트 브레스피딩 인디비주얼에 대해서 임상 시험 이게 이제 프리스텝으로 이제 올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분야여가지고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CTD가 MAC 지금 요거는 원래 있는 어답션 된 건데 이제 다시 메인테넌스가 보케뷸러리 메인테넌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 큰 변화는 없겠지만은 이제 어쨌든 수정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9개가 지금 진행 중이고 제가 보니까 작년
2005년에 사실 이거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 EWG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4개의 EWG에서는 저희가 이제 활동을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Q9하고 S12, E20, M12 같이 거의 이제 어답션이 돼서 그 행정적인 절차만 마무리되면 되는 곳에서는 지금은 이제 거의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식약처는 이 ICH 가이드라인 개발에 맞춰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으로 얼만큼 임플멘테이션 하고 있는가가 이제 아마 제일 중요하게 될 거고요. 지금 거의 레귤레이토리 멤버고 MC 멤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가이드라인이 다 우리한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고시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일부는 그냥 개별 가이드라인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 지금 올해 10월 달 오기 전에 지금 다시 세봤더니 115개가 어느 형태로든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한 2022년, 2023년에 보면 지금 5개의 가이드라인이 새로이 더 임플멘테이션 됐고 보시면은 작년에 소개 드릴 때까지 아마 그 S11까지 제가 됐다라고 소개를 이 자리에서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E2F 세이프티 업데이트 리포트하고 그다음에 M7 그 DNA 리액티브 임퓨리티에 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퀄리티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QBD 관련된 세 가지가 뭐 지금 뭐 다 뭐 한국어 번역이 돼가지고 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업로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다운 받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뭐 이게 고시나 뭐 이런 것에 막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고, 저희는 이 부분 특히나 이제 그 Q13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논의가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1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원래 작년에 나오기로 했는데 계속 약간씩 늘어지고 있는데 아마 곧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전자 치료제 워낙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유전자 치료제의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인체 분포에 관한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아직 그 저희는 이제 논의만, 그러니까 뭐 관련 부서에서 논의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 관련해서는 여기가 지금 E9하고 저희가 E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R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E9은 R1입니다. E9은 뭐 고칠 건 없고 E9 R1이 추가 발행이 됐고 E9 R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통계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전문가분들하고 내용을 수정하면서 저희가 지금 반영하려고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고 만들고 있는, 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12월에 E9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그 QT 인터벌, 그다음에 E8하고 E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R1 단계인데요. 요거는 이제 E8의 R1 단계는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쪽에서는 그냥 E8으로는 이제 고시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디시플리너리 같은 경우에는 ECTD하고 그다음에 M10이 계속 그 임플멘테이션 중간이고, ECTD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에도 이미 그 협의체가 조직이 돼서 계속 추가적으로 좀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 아마 임플먼트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아까 소개시킨 대로 지금까지 이제 올해의 작년에 보고 드린 거 이후에 업데이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나 업데이트된 부분이 보시면은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그 8개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말 그다음에 이제 2025년까지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임플먼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플먼테이션 되지 않았고 저희가 2024년 정도를 보고는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 자체도 지금 뭐 변경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좀 가변적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위에 있는 그 프로세스에 있는 것들은 지금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라 아마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조금 가변 이 밑에 세 가지는 조금 가변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그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늘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그 ICH 가이드라인은 다 한글화되어 있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ICH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한글화되어 있고 그게 이제 저희 그 구경문 ICH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늘 체크하시고 진행 상황,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발표드린 업데이트 상황, 그 다음에 EWG에 우리가 얼마큼 관여하고 있는지 상황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의견 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이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은 다 이제 소개시켜 드린 것 같고 지금 이제 다음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하고 다음 달 초까지 올해 2023년에 하반기 어셈블리가 체코에서 열립니다. 체코에서 열리고 이제 저희 식약처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EWG에도 가고 어셈블리도 가고 MC에도 가고 이 세 가지 다 참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은 저희 쪽을 통해서 주셔도 좋고 뭐 필요한 뭐 가이드가 이런 게 있다라고 뭐 필요하다라고 이제 의견 주실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가기 전에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잘 계속 이제 썸업 하면은 뭐 어떤 ICH 가이드라인 통해서 식약처가 이제 그 국제조화 규제 조화를 노력하고 있지만 또 식약처 자체도 국제 수준에 맞춰서 노력 그 우리 심사 수준하고 가이드라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보면은 이제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교육이 있고 그 오늘 그 교육의 그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저희가 이 되게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참 이 3회 정도 이 프로그램 커미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커미티를 통해서 그때그때 제일 좋은 그 가이드라인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피드백이 없으면 사실 뭘 원하시는지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가실 때 아까 그 퀘스천 그 QR도 보여드렸지만 거기에도 뭐 어디에도 그 아니면 우리 바이오약품 협회를 통해서든 이런 가이드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내용이 좀 틀렸다 그다음에 이런 게 수정돼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좀 자유롭게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좀 이런 프로그램을 짜거나 아니면 ICH 활동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는 아까 사회자님 말씀드렸듯이 그 Q하고 M, 내일은 S하고 E인데 오늘은 이제 외국 연자들은 온라인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내일은 외국 연자분들이 인퍼슨으로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일 많이 하셔야지 그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활발하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